자, 오늘 증, 금천사, 주. 즉, 금천사라는 절, 금천사의 주지에게 주는 시. 그런 시예요.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죠. 백운 기반 창인사염. 백운 개방 장인사 30년내 차주지람. 30년내 차주지람. 소지문전일조로 하님. 산하 유천기를 제리산하 유천기를 한자를 한번 우선 읽어보지요. 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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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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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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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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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창 비로소 창 비로소 창 비로소 창 어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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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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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삼 석삼 열십 열십 해년 해년 올래 올래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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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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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탱할지 지탱할지 이걸 뭐 가질지라고도 하고요. 유지할지자라고도 하는데 유지할지라고 하면 좋겠다. 유지할지 유지할지 살주 살주 웃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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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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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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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 앞전 한일 한일 가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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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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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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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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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산 외산 아래하 아래하 있을유 있을유 일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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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림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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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읽어보세요. 백운 개반 백운 개반 창 인사하여 창 인사하여 30년내 30년내 차 주지라 차 주지라 소지 문전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니 일조로 하니 제리 산하 제리 산하 유천기를 유천기를 마지막에 있는 천기라는 그 기. 그 윗줄에 있는 일조로라는 그거 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줄 같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뒤에 세 글자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창, 인사, 하여. 창,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어진 사당을 창, 지으셔서. 차, 주지라. 이곳에서
살며 유지했네.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절 주인을 주지라고 하지요. 이곳의 주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조로 하니, 인데, 일조로가 뭐예요? 이 조자는 한 가닥, 한 줄기,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닥의 길. 유천기는 천 갈래의 갈림길이 있네. 이렇게 되죠? 앞에 네 글자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백운계반.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흰 구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0년내는 어떻게 할까요? 30년이 오도록. 이렇게. 30년이 지나오도록. 이렇게. 소지문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문 앞을 가리키네. 이렇게 되죠? 제리산하. 여기 이제 제자는 겨우제자고, 겨우제자는 막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 밑으로 떠나가기만 하면. 네. 산 밑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두 자를 빼고 다섯 자짜리를 해석을 해볼까요? 개반창인사 어떻게 할까요? 시냇가에 인사를 창 만들어서. 그지요? 인사는 어진 사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절이라고 한답니다. 절. 그러면 해석이 되나요? 개반창인사하여 시냇가에 절을 지어서. 이렇게. 그지요? 연내 차주지라. 해마다, 즉, 해마다 이곳에 주지로 살아왔네. 되겠지요? 문전 일조로는 어떻게 할까요? 문 앞에 한 가닥 길. 되지요? 산하 유천기는 산 아래엔 천갈래의 갈림길이 생겼네. 되지요? 자, 이제 거기다가 두 자를 더 붙인 걸로 보시면 해석을 해보세요. 백운 계반 창 인사하여 흰 구름 떠도는 시냇가에 절을 지어서 30년 내 차 주지라. 30년 동안이나 이 절의 주지로 살아왔네. 참 오래도 사셨네, 그죠? 주지로.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니.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문 앞에 있는 한 줄기 길을 가리키니. 가리킨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저기 저 길 좀 보시게나, 우리 가리킨 거예요. 제리산하 유천길. 산 밑으로 떠나기만 하면 천가닥에 갈림길이 있다고 웃으면서 말하네. 그 말이지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 부처님을 바라는 이 이제 불도자의 길로, 외길로 이렇게 와서 자기 사는 거기 3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조금만 잡아서 정리하면 딱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한 가닥 길 같지만 조금만 마음이 풀어지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그렇죠? 삶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흰 구름이라는 그 구름에 쌓여 있는 절의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30년 동안 당신이 돌을 닦아온 그 모습,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은 그래도 자기는 외줄기 한 길을 따라서 쭉 걸어왔지만 내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내가 이 절만 내려가면 수천 갈래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겠다라는 그런 글이죠.
근데 이제 더 다시 들어가 보면, 웃을 소자 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가리킨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절에서 자신의 도를 닦아나가는 그 스님 입장에서 볼 때, 삼라만상에 무엇을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그렇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서 그렇게 다니는 건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 불교의 모든 것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공자의 그 공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 죽는 길로 이렇게 그냥 갔다 가는 길인데, 무엇을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지 갈림길이 천가닥 만가닥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기로에 서서 허덕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스님한테 치치원 선생이 이렇게 드린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무슨 의도일까요? 어찌 보면 고은 선생의 삶은 천가닥 만가닥 갈라져 있는 그런 갈림길에서 이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과 외길로 차분히 자기 마음 수양만 하면서 30년 동안이나 지켜봤던 그 스님의 삶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곰곰이 그 절에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운 개방창인사염 백운 개방창인사염 30년 내 차주지람 30년 내 차주지람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님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니 제리산하 유천기를 제리산하 개반창인사염 백운개반창인사염 30년 내 차주지람 30년 내 차주지람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니 소지 문전 일조로 하니 제리산하 유천기를 제리산하